안녕하세요. 슈팅스타 리턴즈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김나리입니다. 매일 저녁 8시 저희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에는 각 전문가들의 매매 비법이 담긴 강의와 함께 지금 시장에서 공략해볼 만한 좋은 종목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 실력도 쑥쑥 늘려보시기 바라고요. 방송이 끝나고도 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는 노란톡도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면 노란톡 링크를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노란톡에도 참여를 하셔서 더 많은 투자 전략들 노란톡에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전문가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단타장인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화요일장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시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별별 이슈를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간밤 미국 증시가 FMC 회의 소집 하루를 앞두고 장막판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시장 예상치보다 높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되면서 연준이 세 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 시장이 참 힘든데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FMC 이제 결과가 우리는 목요일 새벽 3시면 발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님. 네. 안 그래도 지금 뭐 분위기 너무 안 좋잖아요, 전문가님. 네, 이게 뭐 그쵸. FMC 끝나고 좋아질까? 이거 뭐 모르지만 아무도 전문가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일단 뭐 FOMC 끝나면 오히려 저는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예, 왜냐면은 사실 기준 금리를 올린다라는 거는 시장이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막상 이게 네 단계 정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한 번에 네. 이제 울트라 스텝 할 수도 맞아요. 있다. 그래서 뭐 한 번에 1%포인트 올리는 것까지 시장이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증시는 일반적으로 선반영되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 1%포인트 정도 이제 인상이 됐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은 시장은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게 현실로 이루어졌을 때 오히려 3단계 내지 4단계를 올릴 걸로 예상이 되는데 막상 올렸을 때는 이제 악재 해소라는 이제 명목으로 시장이 좀 상방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목요일 날 시장이 올라갈 거냐, 이번 주 올라갈 거냐 이런 것보다도 향후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좀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 지금 3단계이냐, 뭐 4단계이냐 해서 0.75냐, 1%포인트냐 요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1월까지 이제 증시 방향성이 저는 잡힐 거라고 봐요. 제가 이전부터 이제 9월 말에서 10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9월 말에서 10월 말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미국이 9월 말에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여기에서 이제 3%대 기준금리 진입을 저는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발맞춰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9월 달엔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나라 이제 9월 쉬고 이제 10월 달에 결정하기 때문에 10월 달에 이제 미국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3%대 진입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말에 미국이 결정하고 10월 말에 한국이 결정을 하게 되면 미국과 한국이 모두 기준금리 3%대 진입을 하는 시점이에요. 그럼 이때 이제 과연 이러한 실질적으로 3%대 진입을 한 상황에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냐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론이라든지 지금 각종 뉴스에서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4%대 금리까지는 우리가 열어두어야 된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는 시장이 이미 그 부분을 반영했다라고 우리가 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금리 4%대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시장에 영향을 이미 미친 상황이다. 결국 이제 기준금리가 한 3%를 넘어서면서 4%에 임박한다든지 오히려 막상 이제 뭐 4%대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 이제 증시가 오히려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지금 거의 뭐 고점을 찍고 정말 어렵고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는데 왜 증시가 오르지라는 좀 이상한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가장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최근에 이 만기 스프레드가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면 상당히 어려워진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과거에도 이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게 되면 1년 안에 경기 침체로 인한 증시 폭락도 몇 차례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도 지금 시장에 팽배해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에 아마 이런 악재들이 계속해서 이제 중첩이 될 겁니다. 지금 뭐 전쟁 이슈도 있었는데 미중 간의 갈등이라든지 지금 무역 전쟁, 대만 전쟁 이슈, 금리 인상,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또 경기 침체 이런 악재들이 계속 중첩이 될 거예요. 한번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기잖아요. 꼬이는 것처럼.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자꾸 이렇게 될까? 뭐 안 좋은 거에 뭐 삼재다, 뭐 지금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다 이러는데 나중에는 이런 악재들이 계속 중첩이 되다가 악재가 추가로 막 계속 나오는데도 증시가 더 이상 안 떨어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또 악재가 터졌는데 왜 증시가 그다지 안 떨어지지? 떨어졌다가도 그냥 올라와 버리네? 이런 시점이 분명히 옵니다. 그때부터가 우리가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를 어느 정도 시점으로 보고 있냐면 경기 침체를 명분으로 증시를 흔들고 그로 인한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상승이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실 준비를 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증시가 안 좋았기 때문에 1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뭐 매매를 좀 쉴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 이제부터는 지웠던 어플을 다시 다운받으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부터는 좋은 기업을 발굴하는 데 좀 총력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포트 이제 리밸런싱을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재편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자가진단하시고 좋은 기업으로 그리고 조금 이제 불안한 기업은 정리하면서 이렇게 이제 포트를 다시 정리하는 작업 지금부터 이제 진행하셔야 되겠다라고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시장이 계속 조금씩 밀려나고 있지만 떨어지다가 더 떨어지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어떤 악재에도 반응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구간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해드렸고요. 기준금리가 앞으로 뭐 3% 4% 진입을 한다면 오히려 시장은 반등할 수도 있다라고 보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좋은 종목을 미리미리 잘 선별을 해둬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종목을 선별할 수 있을지 또 어떤 종목이 좋을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샵 3772번으로 단타장인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단타장인 전문가와 더 많은 소통 노란톡에서도 이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의 별별 이슈는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강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별 따는 법 오늘의 주제입니다. 성공 투자의 절대 원칙. 네, 오늘은 성공 투자의 절대 원칙을 또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원칙들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일단 저는 오늘 6가지로 좀 준비를 했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까지 매매를 해오면서 저도 이제 실제로 제 계좌를 운영하면서 제가 좀 깨달았던 부분들, 좀 느낀 부분들을 공유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왜 이런 이제 메커니즘으로 얘기를 하는지, 왜 이걸 강조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 단순히 이제 그러한 6가지 원칙들만 듣지 마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 주시면 아마 투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제 계좌를 운영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처음에 이제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시행착오를 거치기 전에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이제 나중에 시행착오를 거치고 주식으로 돈을 이제 벌기 시작할 때의 사고방식이 정말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마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 과연 내가 이제 저기에 맞게 매매를 하고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아마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매매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보시고 오늘 강의를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제 제가 오늘 성공 투자 매매 원칙으로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 제가 준비해온 거는 성공 투자 매매 원칙 6가지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쉽고요. 다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은 한 개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지금까지 가치관과 많이 좀 다른 내용이라서 혼돈이 오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1 더하기 1은 2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3이라고 하니까 뭔 소리야? 약간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6가지를 크게 이제 잡았고요. 이게 이제 만약에 잡히지 않으면은 제가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강의라든지 투자 매매라든지 그런 방식들이 여러분들에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초보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려고 막 전문가들도 보시고 TV를 보실 거예요. 그죠? 어딘가에서 도움을 받긴 해야 되니까요. 전문가에게도 도움을 받으실 거고 뭐 뉴스를 보실 수도 있고요.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도움을 받으실 텐데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전문가든 어떤 이제 뭐 학자건 경제학자건 어떤 사람의 이제 주식 투자 스타일이라든지 그 사람에게 뭔가 배움을 얻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A라는 사람한테 배우고 A라는 사람이 이게 좋은데 해서 그걸 갖다 쓰고 B라는 사람이 이게 좋아 보이는데 해서 갖다 써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A도 성공했고 B도 성공했는데 A랑 B의 매매법을 모두 배운 투자자는 손실을 봅니다. 왜 그러냐면 따라할 것만 제대로 한 사람만 제대로 따라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따라하고 여기서 조금 따라하고 이게 최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단타장인 전문가 하는 저 말을 들어봤을 때 저건 맞는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다 그게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적용을 하셔야지 저의 이제 매매 스타일을 온전히 습득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의 매매 스타일을 이제 습득을 하시려면 이 원칙, 다시 말해서 이 철학, 사고방식이 저와 같지 않으시면 매매가 제가 얘기하는 것과 좀 다르게 흘러갈 수가 있다는 점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을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 오직 현금입니다. 오늘은 제가 내용이 쉽다고 그랬죠? 복잡한 주식 얘기가 아니에요. 철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오직 현금이라는 거는 다른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걸 뜻하죠. 다시 말해서 뭐 신용이라든지 뭐 미수라든지 뭐 빚 같은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뭐 대출을 받아서 하실 수가 있죠. 저는 이제 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를 좀 쓰고 대출을 받아서 이제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주식에 있어서만큼은 오직 현금만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거는 제가 뒤에 이제 말씀드리는 통제 영역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 현금 외에 대출이나 신용을 가져다 쓰게 되면은 이 변동성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 자신의 이제 마인드를 통제할 수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직 현금만으로 매매를 하시라고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주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대출을 끌어다 쓴다든지
혹은 이제 뭔가 추가적인 빚을 내서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그게 감당 가능한 수준이어야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내 돈 100만 원이 있고 대출을 100만 원을 받는다라고 치면 100만 원을 갚을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주가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이너스 50%를 넘어가도 이 100만 원을 메꿀 능력이 있으셔야 100만 원 대출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저는 오직 현금만으로 투자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려요. 현금만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뭐 미수는 말도 꺼내지 않겠습니다. 너무 단기간에 청산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을 많이 쓰실 거예요. 스탁론이나. 신용이 사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0만 원이면 막 250만 원, 300만 원까지도 막 찍고 이러니까 쓰고 싶어 하세요. 정말 확신이 가는 기업이면. 혹은 이제 상황이 좋다든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가가 증시가 급락을 해서 주가가 급락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코로나 팬데믹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나요? 예상할 수 없었는데 증시가 무너지면서 서킷 터지고 사이드카 터지고 하면서 어떻게 됐죠? 뭐 하한가가 종목들이 뭐 여지없이 나왔습니다. 그때 쭉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강제 청산을 당하게 돼요. 증권사에서 이 사람 마이너스가 심한데 이거 대출 못 갚을 수 있으니까 지금 돈 빌려간 투자자님 증거금 넣으세요. 돈 추가로 안 넣으시면 강제로 매도해버리고 제가 빌려준 돈 가져가버리겠습니다. 이거 제 시간 내에 못 넣잖아요? 그럼 청산당해버리고 매도가 강제로 진행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버티기 전략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버티기도 못합니다. 버티기가 안 돼요. 그러면 결국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반대로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고점에 매수를 하시게 되고 완전 반대입니다. 그다음에 저점에 이제 매도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깨에 사서 무릎에 팔거나 발바닥에 파는 경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청산이 당할 정도면은 정말 주가가 많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진행하시게 되는 최악의 매매를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행해지게 될 수 있다라는 점. 다시 말해서 내가 내 매매를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현금만으로 하시라고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간혹 이제 좀 빨리 가려고 이런 이제 레버리지나 이런 것들을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주식은 이미 리스크가 있는 영역이고 부동산보다도 훨씬 리스크가 있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부동산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아요. 그러니 천천히 주변 환경을 둘러보시면서 풍경을 만끽하시면서 천천히 걸어가셔도 수익률은 만족할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크게 나옵니다. 그러니 더 빨리 가려고 속도를 더 내려고 하다가 넘어지지 마시고 천천히 걸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이라는 매개체가 여러분들을 자동차에 태워서 빠르게 보내드릴 겁니다. 과속하지 마시라 말씀을 드리고 그 첫 번째로 현금만을 가지고 매매하시라 조언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마찬가지로 현금에 관한 얘기인데 현금 비중은 0%를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조금 귀에 거슬린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현금 비중을 0%? 일단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 돈이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근로를 해서 소득이 들어오면 제 통장에 돈이 꽂히면 제가 써야 되는 돈, 썼던 돈, 비용 나가는 거, 카드값, 뭐 보험, 뭐 이런 거 다 나가고 나서 남는 돈 있죠? 투자에 써야 되는 돈? 투자에 써야 되는 돈을 바로 이제 증권 계좌로 입금을 시킵니다. 송금을 해요. 그럼 넣자마자 그 즉시 시장가로 다 매수해버립니다. 주가 안 봐요. 시총 안 봅니다. 제가 목표한 금액 왔나? 안 왔네. 이미 계속 이제 보고 있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금 비중이라는 걸 존재하게 놔두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2억으로 수익을 내는 게 크게 낼 수 있을까요? 4억으로 수익을 내는 게 수익금이 커질까요? 당연히 4억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2억을 매수를 해놓고 2억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저는 제 매매 철학은 무엇이냐면 좋은 기업은 당장 내일부터 급등한다라는 마인드예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좋은 기업이고 이 기업은 분명히 올라갈 기업이라고 확신이 든 기업. 그 기업을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정말 저렴한 가격에. 차트도 좋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무너졌어요. 그럼 여기서 현금 비중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디 현금 비중을 확보한다고 리스크가 분산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현금 비중을 확보한다라는 거에 심리는 기저에 어떤 심리가 깔려 있을까요? 내가 증시를 맞추겠다라는 심리가 깔려 있는 거예요. 증시가 무너질 것이다. 그럼 증시가 올라갈 때 내가 다시 사야지. 그리고 증시를 맞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좋다고 생각했던 그 기업은 증시가 무너지는데 역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최근 조선주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지금 이 순간에도 급등 나오는 종목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현금 확보하면서 손실 보고 매도했던 그 종목이 당장 내일부터 급등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우수한 기업이기 때문에. 저평가 기업이기 때문에. 언제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증시도 맞춰야 되고요. 두 번째로 하필 증시가 반등하는 그 시점부터 주가가 올라야 되기 때문에 주가 타이밍까지 맞추셔야 됩니다. 증시와 주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예측을 하셔야 돼요. 저는 증시를 맞추는 것도 신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고 주가를 맞추는 것 역시도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인간의 영역이 아닌 신의 영역에 도전한다. 한 가지 영역도 아니고 두 가지 영역에서 신의 능력에 도전한다. 그런 대단한 분들이 있다면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전 애초에 포기합니다. 안 되는 건 시원하게 포기해버려요. 내가 산 기업은 너무 좋고 지금 이미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당장 내일부터 상한가가 터진다는 마인드로 오늘 바로 시장가로 다 삽니다. 이 마인드가 없이는 현금 비중 이런 식으로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증시가 무너져서 그 기업이 망하지만 않으면 돼요. 계속 매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5,000원에 샀는데 증시가 무너져서 얘가 막 2,500원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5,000원에 사실 때 이미 이걸 10,000원에 사실 생각, 10,000원에 매도할 생각이었잖아요. 10,000원까지 오를 종목을 내가 5,000원에 샀다? 난 10,000원까지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다. 5,000원에 시장가로 다 사야죠. 떨어지면 조금씩 계속 더 사고. 아, 그럼 2,500원까지 떨어졌을 때 이때 다 사면 되잖아요. 그걸 맞춘다는 게 바로 오만이에요. 그걸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되는 걸 가지고 컨트롤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현금 비중을 지금까지 매매하면서 둔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 매매를 뭐 거의 한 7년 가까이 뭐 넘게 해오고 있는데 7, 8년을 하고 있는데 10년이 좀 안 되게 하면서 현금 비중이라는 걸 만들어 본 기억이 없습니다. 현금 비중을 만든 적은 없고 수익금을 빼서 다른 투자처로 옮긴 적은 있어도 현금 비중을 놔둔 적은 없다.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현금 비중 0%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금 비중을 해야 될 때는 언제냐면 투자금이 너무 많을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투자금이 너무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도 됩니다. 그런 분들이 아닌 이상에는 현금 확보는 하지 않는 걸 권장드린다. 세 번째가 매집입니다. 이 매집이라는 것은 이 평균 단가를 관리하게 해줘요. 다시 말해서 주가가 급락했을 때 그 가격을 어느 정도 평균적인 단가로 유지를 시켜준다는 겁니다. 매달 저는 그래서 사요. 매달.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식의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달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떤 달은 이제 주가가 급락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달은 급락이 오래 유지되면 단가가 그 낮아진 가격대에서 단가가 맞춰집니다. 근데 잠깐 급락 떨어졌다 다시 올라오면 그 비슷한 중간선에서 단가가 유지가 돼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제 여러분들 사시는 분들 매달 사는 투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투자하고 기다리는 식으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위험하다. 저는 매달 매집식으로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분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적금을 붓는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은행에다가 주식에다 적금을 붓는다고 생각하시면서 매매하는 게 가장 제가 권장하는 매매입니다. 시장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2년 적금 붓는다 생각하고 3년 적금 붓는다 생각하면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말고 저렴한 가격대라고 판단이 되면 계속 사는 겁니다. 시장가로 그냥 현금 0%로 매집을 계속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매집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달.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서 평균 단가 관리를 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인데 네 번째는 분산 투자가 아닌 집중 투자를 하라고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분산 투자라는 게 사실 함정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인의 돈을 운영해주는 과거 이제 뭐 펀드 매니저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펀드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들 있죠. 뭐 기관에서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단점이라든지 제약은 무엇이냐면 뭐 저명한 펀드 매니저나 아니면 이제 머니 매니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머니 매니저가 있는데 이런 투자를 이제 도와주는 매니저라고 해봅시다. 이 사람이 삼성전자를 고객들의 돈으로 투자해서 손실을 냈을 때 욕을 덜 먹을까요? 아니면 진짜 뭐 듣도 보도 못한 뭐 생소한 기업에 투자해서 완전 소형주 스몰캡에 투자해서 손실이 났을 때 욕을 덜 먹을까요? 삼성전자 쪽이 욕을 덜 먹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식으로 위험을 자꾸 분산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우량주니까 위험하지 않겠지. 그리고 한 20개 종목으로 분산하면은 위험이 분산되지 않겠어? 저는 20개로 분산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초보 투자자분들은 그게 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적으로 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전 지금 한 종목에 몰빵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 실계좌에.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렇게까지는 이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다섯 종목 정도로 분산 투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길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관리가 안 되세요. 관리가 안 되는 것도 그렇고 이 분산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 심리에는 뭐가 깔려 있죠? 위험하고 싶지 않다라는 심리가 깔려져 있어요. 근데 어디 분산 투자한다고 위험이 회피가 되던가요? 지금같이 증시가 무너지고 있을 때 분산 투자했다고 위험이 분산되나요? 시청자 여러분들? 증시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다 같이 떨어져요. 위험이 분산되지 않아요. 똑같이 한 5종목 투자하나 20종목 투자하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5종목을 넘어가지 않는 걸 권장한다. 여러분들이 과연 20종목을 계속 팔로우업하면서 내가 투자한 이 기업들이 현재 어떤 상황이고 어떤 걸 면밀히 봐야 되고 이런 것까지 판단을 하실 수 있나요? 저는 지금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인데도 지속적으로 기업을 이제 팔로우업하면서 분석하고 자세히 디테일하게 리포트 읽어보고 이런 뭐 뉴스 다 찾아보고 이러는데도 일주일에 5개 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저 직업인 사람인데도.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일하시면서 그렇게 하신다? 그럼 여러분들 업무에 지장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투자를 하셔야지 업무에 지장 가는 카지노를 하시면 안 돼요. 다섯 종목으로 제한하셔야 한다. 그리고 집중 투자를 하셔가지고 이걸 차라리 매집으로 하세요. 그게 더 시장 하락이라든지 시장 변동성, 주가 변동성을 안정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실제로 개인 제 매매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한 세네 종목으로 분산 투자를 저도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조차도 한 종목의 비중이 일반적으로 40%가 넘어갑니다. 혹은 50% 부근이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가 아닌 집중 투자에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셔야 한다라는 거. 아닌데요. 뭐 워렌 버핏 저명한 투자자들 분산 투자하는데요. 제가 피터 린치를 정말 좋아하는데 피터 린치도 분산 투자의 함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만약에 그 룰이 있죠. 5%를 넘어 개별 주식의 5%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룰이 피터 린치가 운영하던 시기에 있었는데 그 5% 룰이 아니었으면 그때 당시에 페니메이라는 주식을 이제 뭐 끝까지 더 훨씬 더 최대한도로 샀을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런 식으로 확실한 기업에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고 그 규제만 아니었으면 그 투자자도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부분들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유리한 점입니다.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매니저였다면 집중 투자 못해요.
두 종목 몰빵 이런 건 못해요.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고 여러분들의 돈으로 여러분들 의지대로 할 수 있으니까 집중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펀드에 맡긴다든지 어디에 다른 데다가 맡겼다든지 돈을 운영을 이제 일임한다든지 이러시면 거기선 집중 투자를 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하는 데도 있겠지만 거의 안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의 판단으로 매매를 하실 때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개인 투자자의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입니다. 집중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 집중 투자가 가능하다는 게 메리트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개인 투자자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통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통제해야 한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보지 못한다라고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통제할 수 없는 게 뭐죠? 주가예요. 주가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나요? 최근에 양지사가라는 종목이 대주주가 막 사가지고 품절주가 돼서 엄청나게 이제 막 소수의 인원이 막 주가를 막 움직이고 이러던데 이렇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품절주를 사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수의 이해관계가 주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 정도가 되기 때문에 품절주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주가를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가 없습니다.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통제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없다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이에요. 통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증시 맞추려고 하지 말고 주가 타이밍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예측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지금 상황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과거를 돌아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시고 지금을 판단하시고 미래를 예측하시는 것이지 그걸 맞추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측과 맞추는 건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아 당장 내일부터 혹은 두 달 안에 증시가 급등 나올 것 같아. 주가가 급등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신용 써서 매수해야지. 최대한 돈 다 끌어와서 빚 최대로 받아가지고 투자해야지. 이게 맞추려는 심리죠.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측만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종목을 살지, 종목을 무엇을 살지, 종목을 언제 살지, 종목을 왜 사야 하는지 이런 이유들, 이런 건 투자자들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언제 살 건지, 얼만큼 살 건지, 얼마나 이 주식을 살 건지, 어떻게 내가 계좌 관리를 할 건지, 어떻게 투자를 할 건지 이런 거는 모두 개인의 자유고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유카 원칙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예, OW1H 유카 원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것들, 유카 원칙을 통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통제에는 이것 말고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건 이 매매를 통제하라는 의미였어요. OW1H 유카 원칙은. 두 번째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통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여러분들의 이제 마인드라든지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정말 어리석은 매매를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되돌아봤을 때 와, 내가 생각해도 이런 바보 같은 매매를, 이런 바보 같은 결정을 왜 내렸지? 라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심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매집이라든지 오직 현금만으로 매매를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인드라든지 멘탈을 안정감 있게 유지시켜줄 수 있는 장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통제를 하시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매집, 그 다음에 현금, 오직 현금만으로 해야 된다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챙기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중 투자하시고 현금 비중을 놔두려 하지 마시고, 현금 비중을 놔둔다는 게 벌써 의미가 뭐예요? 내 종목에 지금 확신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가진 기업에 확신이 없다. 두 번째, 증시나 주가를 맞추겠다. 둘 다 말도 안 되죠? 마지막, 낙장 불입입니다. 지금 제 강의가 되게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불편한 게 맞습니다. 이게 불편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하고 있는 이 강의가 불편한 게 맞아요. 이걸 불편하게 듣는 투자자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돈을 못 버는 거거든요. 소수만 아 맞아 저 말이 맞지. 10명 중에 1명 정도만 아 단타장인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아. 진짜 주식으로 돈 벌어본 사람들만 공감할 겁니다. 근데 90%의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 말이 지금 불편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만 돈을 버는 겁니다. 소수만 이 불편한 진리를 알기 때문에. 낙장불입. 주식에 계좌에 한 번 넣은 돈은 절대 빼는 게 아닙니다. 절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절대. 계좌에 한 번 들어간 돈은 나올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와 오늘 수익 났으니까 돈 빼서 오늘 맛있는 거 먹어야지. 와 이번에 돈 벌어서 차 바꿔야지. 절대 안 된다. 제가 과거에 한번 이제 계좌에 정말 돈을 이렇게 진짜 적금식으로 계속 넣었었어요. 돈을 계속 넣고 거기서 수익이 나도 빼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수익이 난 거 가지고 또 다른 기업을 또 투자하고 거기에 또 계속 넣었어요. 넣고 수익 내서 또 다른 거 사고 거기서 또 넣고 돈을 빼지 않아요. 정말 그럼 급한 돈이 필요하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는 전형적인 90%의 주식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유형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가장 먼저 주식 계좌에서 돈 뺍니다. 급전 필요하면. 근데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가장 마지막에 주식 계좌에서 돈을 뺍니다. 투자에서 돈을 가장 많이 빌려다 쓰는 사람들은 투자로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투자에서 빼는 돈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투자에 들어간 돈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 돈이 아니다라는 마인드까지 있어야 됩니다. 낙장불이. 한 번 계좌에 넣은 돈은 다시 거두어들이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낙장불입의 마인드로 하면 도대체 그 수익을 가지고 언제 이득을 보고 언제 이제 행복하게 살아갑니까? 아니 여러분들 노후 대비하면서 보험은 그렇게 잘 넣으시면서 노후 대비하는 게 뭐예요? 일 시작하면서 한 서른부터 일 시작했다고 하면 한 30년 동안 투자를 하는 거죠. 30년 동안 노후 대비하는 보험이나 이런 거는 해지도 안 하고 잘만 유지하시면서 왜 주식은 이거 30년 유지 못 하십니까? 왜 30년 전에 계좌 빼려고 하세요? 마인드가 벌써 잘못됐죠?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아니 노후 대비하는 상품은 30년 잘만 하시면서 10년 잘만 하시면서 빼도 되는 순간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더 좋은 투자 수단으로 이동할 때 제가 실제로 제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저는 주식계좌에서 돈을 뺄 때 그때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은행으로 돈을 송금해야 되는데 계좌에서 보내는 방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주식 전문가가 증권계좌에서 은행으로 돈 송금하는 법을 까먹었다고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송금을 제가 돈을 빼질 않았던 거예요. 돈을 보내는 방법을 잊어버릴 정도로. 낙장불입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송금을 할 때 이제 부동산 투자로 넘어갈 때 이제 주식계좌에서 돈을 뺐었는데 이 부동산 투자로 넘어간다? 그런 거 이제 뭐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집 사실 때 그다음에 건물 사실 때 그럴 때 여기서 돈 빼시는 거예요. 주식계좌에서. 그 전에 빼는 거 아니에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 계좌에서 돈을 뺐을 때 전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계좌라는 거는 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비유할게요. 계좌는 내 자녀예요. 자녀. 매매는 뭘까요? 매매는 교육, 훈육이에요. 여러분들이 교육이라든지 훈육이라든지 이런 걸로 여러분들의 계좌인 자녀를 키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라는 영양분을 계좌에다 주는 거예요. 수익이라는 영양을 여러분들 자녀인 계좌에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이 장성해서 커졌을 때 그걸로 여러분들이 집 사고 건물 사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계좌를 키워서 부동산으로 뭐 옮겨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더 큰 투자로 옮겨갔을 때 이 장성한 계좌, 자녀를 뺐을 때 돈을 이제 출금했을 때 그 오묘한 복잡 미묘한 그런 감정을
제가 느꼈던 그 감정을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저는 진심으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주고 뭐 몇 분간 버티면 더 많은 마시멜로를 주겠다 했는데 버텼던, 인내했던 아이들이 훨씬 더 큰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수익을 지금의 단기적인 행복에 끌어다 쓰지 마세요. 추후에 여러분들에게 더 큰 기하급수적인 행복으로 여러분들께 다가올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오늘 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더 중요한 내용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낙장불입할 기업들도 준비했으니까 오늘 끝까지 시청하시고 공개 방송까지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의를 통해서 이 성공 투자의 절대 원칙, 여섯 가지 원칙을 함께 배워봤는데요. 잘 기억하셔서 앞으로 매매를 하실 때 현명하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의 강의는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전문가가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세아특수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아특수강이 네옴시티 관련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시장이 좀 밀리면서 함께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아특수강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뭐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가 좀 빠졌죠. 맞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 빠질 때 이제 물개박수를 치면서 환호할 줄 알아야 진정한 투자자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아특수강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이제 조정이 쭉 나온 상황인데 저는 이제 철강산업 역시도 지속적으로 추후에 랠리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그냥 네옴시티라는 이런 테마주로 보지 마시고 철강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건설기계라든지 이런 섹터들은 지금 현재 글로벌 수요 자체가 인프라 투자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현재 거의 신냉전 시대라는 개념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이념의 갈등으로 탈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새판짜기가 들어가 있는 국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프라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완전히 새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철강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건설기계라든지 이런 인프라 수요는 어마무시하게 이제 터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지금 현재 세아특수강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목표가를 유지하셔서 지금 눌림목에서 오히려 시장 따라서 무너진다면 기회다 생각하시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꾸준한 매집을 통해 수익을 노려보시라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오히려 떨어진다면 그때 더 모아갈 수 있는 기회다. 앞으로도 이 종목은 다시 또 시세를 낼 수 있다라고 말씀해 드렸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는 현대건설기계라는 종목을 보려고 하는데요. 현대건설기계는 일단 방송에서 소개하고 한 7%가량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요즘 다시 또 재건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네요, 전문가님. 네, 그렇죠. 예. 재건도 재건인데 이게 정말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재건이나 네옴시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의 그 안에 있는 그 맥락을 보셔야 돼요. 어떤 맥락이요? 이게 사실 재건이라든지 네옴시티 이런 것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탈세계화로 인해서 진행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금 인프라 투자가 이제 진행된다라는 거. 그 안에 이제 녹아 있는 이야기들을 보셔야 되는데 이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네. 제가 그건 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네.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대건설기계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7% 올랐지만 지금 주봉상으로 보시면 주가가 뭐 올랐다고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움직임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최소로. 그래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까지는
그대로 목표가를 유지하시면서 쭉 가져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5만 원에서 6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현대건설기계 최근 뭐 수급도 굉장히 좋죠. 좀 오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 종목들은 화면으로 정리를 하고 오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전문가가 준비를 한 오늘의 또 새로운 황금별 종목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준비를 해온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이제 제가 지금까지 재건 뭐 이런 것도 있는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을 네.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이제 오늘 준비한 또 성장주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쪽이 성장주의 결실을 보고 있는 최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전기차라든지 친환경차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높아졌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수익률로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음 이제 섹터는 무엇이 될 것이냐? 다음 전기차 다음은 무엇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생각들이 오갈 것인데 저는 여기에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가 차지할 것이라고 지금 강하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인건비 상승,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의 최종 단계는 인건비 상승이거든요. 그렇죠. 이 원자재 상승이 이제 끝까지 이제 가고 여기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달했을 때는 마지막으로 오는 게 바로 비용 인플레이션. 다시 말해서 인건비 상승입니다. 지금 현재 막 인플레이션이 막 엄청 오고 물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내 월급만 안 올라간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제 얘기네요. 예, 원래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요? 예, 원래 그게 정상이에요. 원래가 인건비가 마지막에 오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코로나 팬데믹 때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됐죠? 어마무시한 기업들, 공장들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코로나라 이제 나올 수가 없으니까 집안에만 있어야 되니까. 근데 공장 자동화는 어떻게 됐죠? 코로나 질병 이런 거 필요 없고 노조 이런 것도 필요 없고 뭐 이런 인간에게 나올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인건비 상승에 따른 수혜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갈 걸로 기대됐는데 지연됐던 그 수요가 터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로보티즈인데 자율주행 로봇 핵심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목표가는 32,000원 잡아보시고요. 손절가는 19,0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좋은 수익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로보티즈라는 또 성장주를 가지고 오셨고요. 목표가는 32,000원, 손절가는 19,0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로보티즈의 흐름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의 황금별 종목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자, 그럼 또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네.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어떤 주제로 방송을 하시나요? 사실 이제는 마스크를 이제 벗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맞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팬데믹은 끝났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걸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화장품이나 호텔, 카지노 이런 기업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미 뭐 여행주들도 오늘 움직임이 나오는 걸 확인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막 출발하는 저점 매수가 가능한 리오프닝 관련된 핵심 수혜주 대표적인 거 너무 많으면 다 어떻게 사겠습니까? 네. 네, 몇 개만 콕콕 집어서 오늘 공개 방송에서 네. 말씀드릴 테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점 매수, 고점 매도 해야죠. 신용 매수 해가지고 고점 매수, 저점 매도 하면 되겠습니까? 네.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모두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서 이 성공 투자의 절대 원칙에서 집중 투자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도 어떤 종목에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지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복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마스크 벗고 나서 또 주가가 쭉 올라갈 수 있는 종목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할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